안녕하세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네, 드디어 마카오 경전철 MTR이 개통을 했는데요. 이 경전철이 어디를 가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그 여기에 가까운 관광지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까요? 네, 이 영상은 제가 친구한테 부탁해서 소중히 찍어준 그런 영상입니다. 오, 맞은편에 경전철이 보이네요. 지금 내부도 굉장히 깔끔하고 사람들도 정말 신기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아우, 친구야 고마워. 진짜 너 덕분에 영상 하나 찍었다, 진짜. 마카오는 대부분이 매립지이기 때문에 지하철이라는 게 이때까지 없었어요. 그리고 경전철이라는 것도 요번에 2019년 12월 10일 날 드디어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기하고 특별한 그런 경전철이죠. 그렇다 보니까 마카오 정부에서도 12월 말까지는 무료로 개통을 하고 그 이후 내년 2020년 1월 1일부터는 돈을 지불하고 타야 됩니다. 네, 이 마카오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최고 시속 70km로 달리고요. 타이파 쪽에서 갈 만한 곳을 말씀드리면 마카오 페리터미널, 공항, 코타이 이스트, 연화구안, 그리고 파이콕, 그리고 스테디움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 페리터미널은 마카오와 홍콩, 그리고 중국 심천까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실 거고요. 공항 같은 경우에는 바로 페리터미널 옆에 있는데 한국에서 오가실 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나는 호텔 쪽으로 가고 싶다. 근데 내 호텔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리는 곳이 다르겠죠. 네, 코타이 이스트역 같은 경우에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 윈팰리스, COD 호텔, MGM 호텔, 쉐라톤 호텔 등이 가깝고요. 그리고 코타이 웨스트역 같은 경우에는 베네시안 호텔, 갤럭시 호텔, 그리고 연화구안 같은 경우에는 COD나 파리징 호텔 등이 가깝습니다. 스테디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카오의 운동장인데요.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한식 맛집도 있고요. 마사지샵, 편의점, 그리고 24시간 마트, 여러 식당가들이 몰려져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가보시고요. 그리고 파이콕이라는 곳, 제가 영상 많이 올렸었죠. 타이파 빌리지, 쿠나거리, 주택박물관 등을 가시려면 이쪽에서 내리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갈 만한 곳은 없고요. 이 몇 군데가 여러분이 가실 만한 그런 주요 관광지입니다. 네, 이 처음과 끝으로 가시는 데는 약 22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현재는 타이파에만 개통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카오 반도 쪽은 아직 경전철을 타고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마카오는 시내길에서 60km 이상을 달리면 안 됩니다. 도로 표준 속도가 60km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철이 절대로 느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6시 30분에서 23시 15분까지, 금, 토, 일, 공휴일은 6시 30분에서 23시 59분까지, 배차 간격은 5분에서 10분입니다. 꽤 자주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다니실 때 경전철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카오는 야경이 죽여주는 곳이잖아요. 야경을 보면서 경전철을 탈 수 있는 그런 또 메리트가 있어요. 가격이 어떻게 되냐? 이 카드를 한번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카오 패스 카드인데요. 이 카드를 만드시면 버스도 경전철도 반값에 타실 수가 있습니다. 1개역에서 3개역까지 6원, 카드는 3원, 4에서 6개역까지는 8원, 카드는 4원, 7에서 10개역은 10원, 카드는 5원입니다. 그리고 신장 1m 미만 아동은 무료고요. 1월 1일부터는 정식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을 것 같네요. 네,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마카오 가서 꼭 한번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는 마건이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